진짜 그런 거 만들면은 나 앞치마 갖고 올게요. 그래? 앞치마? 오늘은 짜장면 먹으러 왔습니다. 어제는 손도끼만한 갈비떼가 나오는 촉촉촉촉 짬뽕을 먹었고 오늘은 짜장면을 먹으러 왔어요. 바로 나왔네. 형, 나 이거 잠깐만 찍어도 돼요? 아,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랑 밥 먹고 다니는 사람 진짜 불편할 것 같아. 냄새가 벗어. 맛은 대신 봐줄 수 없는 관계로. 이건 일반 짬뽕이고 갈비떼 하나 들어가면 척척족족 짬뽕이더라고요.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네, 드셔서 드셔. 평범한 맛의 탕수육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앞에 짧게 넣고 갑니다. 맛있더라고. 야, 면 맛있다고 했어. 뭐가 맛있다고 했어? 여긴 짜장 맛있다고 했어. 짜장 맛있다고 했어? 나 이 세종 중국집도 쭉 돌아봤는데 그 매출을 주더라고? 저 대전에서 매출을 올려주는데 한 번도 못 봤거든요. 아, 응. 나 맨날 계란갈비랑 간짜장 찌찌봉. 짜장 맛있더라 이게. 좀 면이 편이 맞나? 누렸다고 해야 되나? 맛이 없진 않아. 맛있다. 어떤 느낌이냐면 소스가 살짝 뻑적지근 그런 느낌 있죠. 침이 좀 잘 익고 안에 그 씹히는 게 있어. 처음 왔을 때 먹었던 거랑은 면이 또 다른 식감이더라고요. 근데 둘 다 괜찮았어. 냉면보다 밀면? 그럼 좀 찔긴 거는 그런 거. 나도. 나 냉면 그거 냉면 중에서도 진짜 찔겨서 안 끊어지는 거 있잖아요. 아, 나는 그거 싫어. 참 주방 쪽에 보시면 저렇게 밥통 있는데 밥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떠다 드시면 돼요. 이건 어제 척척척족 짬뽕이랑 맛이 같은가 한번 먹어봤어요. 똑같더라고요. 이렇게 배달 안 하는 중국집 단심가의 영상 두 편을 보셨는데요.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했어요. 점수를 주자면 별점 5점 만점에 4.5점? 그리고 요리류들도 가성비가 좋다고 하니 드셔서 오셔보세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뿅!